보풀하기 필터와 물통은 어떻게 관리하나요? 먼지 필터 청소법. 스타일러 도어를 열어주세요. 제품 내부 바닥 앞쪽의 그릴을 분리해주세요. 그릴 아래에는 먼지 필터가 있습니다. 먼지 필터는 제품 사용 시 의류에서 떨어지는 먼지를 걸러주는 필터입니다.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공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건조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 제품을 동작하기 전에 브러쉬 등을 사용해서 주기적으로 청소해주세요. 조립은 분해 순서에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. 급 배수통 관리. 스타일러 도어를 열어주세요. 스타일러 하단의 오른쪽에는 급수통이, 왼쪽에는 배수통이 있습니다. 급수통에 물이 채워져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. 물이 없으면 물 보충 에러가 발생하여 제품이 동작하지 않습니다. 배수통이 비워져 있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비워주세요.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물버림 에러가 발생하여 제품이 동작하지 않습니다. 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급수통과 배수통에 있는 물을 비워주시면 제품을 더욱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